이낙연 의원은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당일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이낙연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소외당한 동남권에 주목했습니다. 부산권이 서울과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 대해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대한민국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동남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울, 부산의 격차를 좁혀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발표만을 남겨둔 부울경 신공항에 대해 여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장성이 있는 그런 공항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부울경 시도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바로 부울경 지역에서 이슈화된 부울경 신공항을 두고 한말로 해석됩니다.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순위이자 유력 당대표 후보여서 무게감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 의원은 또 광역철도망 등 동남권의 큰 그림에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내일 서울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관련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민들의 소망을 담은 확장성 있는 공항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막판 부울경 신공항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